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벽을 허물다 센서 스트리입니다. 2022년 6월 7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국방장관인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은 러시아군이 6월 7일에 크림반도와 러시아를 이어주는 회랑에서의 도로를 복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통인프라와 수자원 공급을 진행하여 점령지역에서의 농업활동이 활발히 일어나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베르단스크 항구에서의 우크라이나 곡물을 수출하기 시작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점령지역에서의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농업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르키입니다. 하르키우 모두 방어선은 강화하고 포격전만 일어났습니다. 러시아군은 6월 7일에 이즘의 남동쪽 슬로반스크로 진격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갔습니다. 러시아군은 도벤케 주변으로 진격을 시도 중에 있습니다.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은 러시아군이 이즘 남동쪽에 있는 슬로반스크 교두보를 점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만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러시아군의 이러한 모습은 슬로반스크를 점령하기 위해 이즘을 선택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세베르도네츠크입니다. 세베르도네츠크에서 러시아군은 주거 지역의 대부분을 점령한 데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은 세베로도네츠크를 포함하여 루안스크의 97%를 점령한 데 성공했다고 밝혔는데요. 세베로도네츠크가 함락이 되면 사실상 거의 모든 루안스크 지역이 넘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세베로도네츠크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죠. 러시아군은 세베로도네츠크 남동쪽 교외인 메톨킨과 보리브스케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성사진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세베로도네츠크에 대한 무자비한 포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러시아 다연장포와 각종 화포는 러시아군이 화력전으로 우크라이나군을 압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마리우폴에서의 전투와 유사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력으로 밀어내고 그 다음에 병력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초토화 작전을 진행하고 있죠. 세베로도네츠크는 아직도 난전인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점령 지역의 통제자가 바뀌고 있어서 확실히 이 지역은 누가 점령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추후 확실한 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로도네츠크는 현재 난전 상황입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강력한 방어선의 직면에 있어서 세베로도네츠크 내에서 시베르스키 도네츠강을 도하지 않고 리시찬스크를 공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선이 아닌 지역에서 도하를 하여 삥 돌아 리시찬스크를 공격할 가능성이 높죠. 도하 작전이라는 것이 상당히 위험한 작전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러한 모험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러시아군은 6월 7일에 바흐무트 동쪽에서 병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영국 국방부에 따르면 포파스날 남쪽에서 바흐무트를 향한 러시아의 노력이 지난 몇 주 동안 중단되었고 병력만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바흐무트에서의 작전이 중단됨에 따라서 우크라이나군이 숨을 잠시 돌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디브카에서 러시아군의 진격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격퇴되었습니다. 남부전선입니다. 러시아군은 자포리자 최전방에서 군대를 철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병력이 어디로 이동한지는 아직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순환 배치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헤르손에서의 러시아군 규모가 적은데 그 지역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군이 헤르손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밝힌 러시아 텔레그램도 있어서 헤르손 지역을 지원해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뜻은 남부전선에서 러시아군의 병력이 우크라이나군보다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러시아군은 헤르손에서 이눌레츠강 서쪽 현재 우크라이나군 점령지인데요. 강 제방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마련해놓은 진지를 되찾으려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함락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헤르손에 있는 러시아군 진지에 대한 공습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